제2회 원피스 버닝블러드 멀티리그 이제 결승전입니다. 부재미가 유레카님의 경기가 됐는데요. 자, 단 한 번의 패도 없는 두 분이 격돌합니다. 룩스를 잡고 올랐던 룬을 쓰러뜨린 쿨잼, 그리고 유레카 자체의 원피스죠.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결승전 7전 4선승제 첫 번째 경기 갑니다. 자, 지금 현재 쿨잼이 아직 픽을 못했는데 픽 끝났고요. 자, 레디해주시면 경기 갑니다. 첫 게임 지는 분이 지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둘 다 패가 없기 때문에 일단 패가 생기면 그럼 뭐 징크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근데 정신적으로도 조금은 그쵸. 자, 쿨잼님은 미호크에 그리고 상디 그리고 에이스를 넣었네요. 크래기는 없네. 크래기. 유레카님은 루피에 아오키지, 그리고 쿠마를 넣었어요. 서포터로는 지금 저도 아직 서포터를 다 몰라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캐릭터 밑에 창에 상대가 서포터를 발동하면 설명이 한글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읽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해설이나 말해줄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다 나오겠는데요, 데미지가. 그러나 쿨잼 이거 맞았다고 해서 뭐 진짜 체력이 엄청 많이 달거나 그런지는 않아요. 쿨잼 행이동 좋아. 이걸 유레카가? 방금은 쿨잼이 행이동. 야! 콤보가 환상이에요, 유레카 지금. 와, 에이스 나오는 순간에. 자, 피해주고요, 유레카. 쿨잼 봉인당했습니다. 지금은 근데 유레카도 능력 봉인당하긴 해. 자, 이겼습니다. 쿨잼 이겼어요. 쿨잼 행이동 싸우면서 결국 유레카가 땄고요. 와, 공중 올려주고요. 놓쳤습니다. 그렇죠. 쿨잼 갑니다. 쿨잼. 자, 쿨잼 지금 말이죠, 둘 다 많이 안 때려요. 일부러 때리다 맙니다. 왜냐하면 때리다가 행이동 당할까봐. 자, 옆으로 피해주고요. 공중 어택 좋아요. 미호코의 공중 어택 판단은 날카롭고 정말 빨랐죠. 자, 여기서 그렇죠, 능력 기술까지 들어가고요. 점프 뛰어야 돼요. 자, 이거 당합니다. 막아줬네요. 그러나 점프를 뛰면서 유레카가 뒤로 올라와줬고요. 쿠마! 이렇게 된다면 이거 마냥 쿠마에게 상디가 날아가면 게임 끝납니다. 지금 왼쪽 밑에 보면, 상디 밑에 보면 빨강색 뼈다귀 보이죠? 저건 무슨 얘기냐? 이거 쿠마에 날아가면! 근데 미호크가 살아났어요. 그러나 이걸 쿠마에게 정의 구현당합니다. 원피스 그 자체다 나는. 와, 유레카님 진짜 머리 좋네. 게임을 할 줄 알아 이 사람. 아니야, 쿨잼님도 정말 잘했거든요. 횡이동이나 그리고 아까 미호크에서 공중찍기라든지 아오키지 후려치는 거, 그런 것들 보면은 뭐 진짜 판단력에서는 지지 않는 모습, 딱 그런 설계되어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피스가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조합을 해야 된다고, 딱딱딱 맞춤식 지금 바둑을 두는 듯한 느낌, 약간 알파고 같은 느낌 나네요 지금 유레카님. 여기서도 알파고가 나오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1대0으로 유레카님 첫 번째 경기 가지고 왔고요. 자, 하지만 오늘 결승전은 7전 4선승제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자, 레디해 주시면 두 번째 경기 갑니다. 오늘 뭐 샹크스가 그렇게 활약을 보여주는 유저들이 많이 없었는데. 자, 볼까요? 개인적으로 이 맵의 노래가 참
가장 좋더라. 자, 쿨제님은 샹크스 그리고 코알라 그리고 크래기를 넣어줬고요. 유레카님 마르코에 우리 상디 로우를 넣었습니다. 자, 쿨잼님 구속 서포터를 넣었는데 유레카님한테 구속 서포터는 안 넣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게 그냥 점수만 차지하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서포터 기자 맞으면 히나가 1000점을 먹을 텐데 안 맞으니까 일단 상대가 맞으면 의미가 있는데 안 맞으니까. 그리고 히나는 평타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뭐 가드 브레이크나 이런 것들은 잡아주지 못하거든요 사실. 자, 히나 썼어요. 어! 잡았네요. 아, 이거 굳이 평타로 가지 말고. 그렇지, 지금 쿨잼님 가드 브레이크를 이어주려고 했었는데 이어줬는지 제가 샹크스 동작 잘 몰라서 미안해요. 해서 못해서. 어, 근데 아, 아까 레인지 어택 썼나보다. 상대가 묶이니까 레인지 어택으로 아까 쿨잼님이 했던 거 가드 브레이크 데미지는 아니었고요.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마무리 됐습니다 쿨잼. 자, 다시 한번 들어오는데요 유레카. 어, 이건 뭐 그쵸? 아, 딜을 내주면 안 돼요. 완벽하게 딜을 내줬어요. 마르코 공주까지 간단 말이죠. 능력도 봉인돼 있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쿨잼. 야, 리치 싸움에서 집니다. 로우는 그래도 대검을 들고 있는 애기 때문에 아, 완벽하게 따였어요 지금 유레카한테. 안 돼요,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한번. 아, 근데 코알라가 동작이 약간 좀 군대 같아가 좀 짧아가지고 거리가 좀 아쉽네요. 자, 구속 서포터 발동했고요. 야, 횡이동 죽이죠 유레카. 서로 지금 횡이동 도는 거 보세요 지금. 자, 그러나 결국 쿨잼이 땄고요. 아, 안 들어갔어요. 어, 실수죠 쿨잼. 차라리 저런 기술은 상대가 죽었을 때 다음 캐릭터 리더 체인지 될 때 쓰면 어떨까 싶고요. 근데 코알라는 인생 코알라인데 인생 코알라. 어, 애니멀스인데 애니멀스. 쿨잼님. 어, 오, 야, 오, 아, 잠깐만. 자, 여기서 이거 맞으면 좀 아쉽고요. 리치가 길어요 상대가. 하, 올려주는 플레이 좋고요. 순간적으로 가드 브레이크 기술까지 연계해주면서 날려줍니다. 리더 체인지. 아, 그러나 상디가 발이 빨라요. 막아주고 여기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지금 자연계 능력 활용했어요 쿨잼. 회피 기술 썼단 얘기죠. 자, 능력자 봉인됐습니다. 자, 쿨잼은 능력 봉인됐고요. 유레카님도 능력 봉인했지만 지금 쿨잼님한테 신화가 있기 때문에 유레카님 일본 안 때리는 거예요 지금. 강공격으로만 때려주고요. 일반 평타 들어가면 구속당합니다. 아, 이제 신화 끝났군요. 자, 어시스트 크래쉬 받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크래기는 쓰레기통에 들어가겠네요. 자, 남은 건 인생 코알라. 코알라 가야 됩니다. 그러나 코알라 마르코르 상대가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죠. 아, 뚫려요. 아, 마지막에 쿨잼 좀 생각이 너무 길었어요. 어, 생각이 너무 길었어. 아, 마지막에는 정말 조금 더 반응을 했었어야 됐는데 뭐 가드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아, 마르코한테는 좀 어렵죠. 마르코가 대시 기술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자연계 능력이 있어서 코알라는 또 패기가 없지 않습니까? 때리다 보면은 마르코 피해버리고 때리면 그만이어서 맞다가도 피할 수 있는 게 마르코여서 까다롭죠. 자, 이렇게 해서 2대0까지 유레카님이 경기를 만들어주네요. 자, 현재 시청자 아프리카 400명, 다음 파전 85명 시청 중인데 추천 좀 많이 누릅시다. 현재 추천이 200명입니다. 250명이 추천 많이 누릅시다. 자, 현재 뭐 캐릭터 픽이 끝난 것 같고요. 자, 레디해주면 세 번째 경기 갑니다. 모든 경기는 조마문 유튜브에서 8강전, 4강전, 결승전으로 나눠서 업로드가 되니까 유튜브에 조마문 많이 구독합시다. 자, 쿨잼은 조로 그리고 루피 크래기. 크래기 제가 잘 쓴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크래기 나왔어요.
이번 경기에서 밀리면 매치 포인트까지 밀리기 때문에 스코어를 3개까지 내주기 좀 쿨잼 입장에서 많이 부담이죠. 어찌됐든 한 경기 따야 돼 지금은. 너무 밀려요. 자, 유레카님은 오야지 그리고 우소 사보를 넣었는데요. 자, 그리고 쿨잼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히나 같은 경우는 유레카님한테 안 통한다고 말이죠. 지금 보면 바꿨어요 완전히. 히나를 안 넣고 오히려 골디 로저를 넣었어요. 서포터를.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버닝 게이지가 차기 때문에 언제든지 각성할 수 있고요. 어시스트 칠 수 있는 그런 서포터죠. 자, 오야지한테 근데 원거리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그리고 쿠잼. 자, 어시스트 아까 칠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근데 상대는 크래시 못 쳐요. 왜냐면 골디 로저 서포터를 쿨잼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버닝 게이지 싸움에서는 일단은 만땅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상대는 아직 게이지를 못 채워서 크래쉬를 못 치죠. 자, 자연계 능력 지금 판치고 있고요. 나옵니다 쿨잼 나옵니다. 크랙이만큼은 달라요 쿨잼. 그렇죠. 지금 유레카 황급히 지금 크랙이 때문에 능력을 봉인했거든요 쿨잼. 그러다 보니까 다른 능력 목수니까 평타로 가는데 이건 안 좋아요. 자, 이거 원콤 나올 수도 있어요. 원거리 플레이 옵니다. 그렇죠. 크래기가 그래. 와, 이거 뭐 어떻게 온 건가요? 저 바운드에서 야, 상대 모래 사이로 지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뒤를 잡아버린 바운드까지 마무리. 유일하게 지금 쿨잼의 지금 정말 장인 캐릭터가 완전 나가리가 돼버렸어요. 자, 조로도 딜을 보이고 있어요. 흰수염한테 딜을 보이면서 털리는 조로. 원컵 나온다는 얘기죠. 죽진 않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경기 가고 있습니다. 자, 능력 봉인됐고요. 경직을 거는 게 있네요 동작 중에. 이건 뭐 꽃을 만드는데요. 야, 이거 제가 보니까 지금 각성 기술 가네요. 상대 띄워놓고 갑니다. 저격왕. 와, 이 모션 나온다는 얘기. 이거 죽을 건데요. 저 모션 나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야, 원컵 나왔어요. 아니 쿨잼 체력도 없어지 쿨잼 체력도 없어가지고 마무리 인생 원피스. 와, 대단하네 진짜. 사스가 전세계 랭킹 3위의 유레카. 와, 전세계 1위를 룩스를 잡고 올라왔었던 눈을 쓰러뜨렸던 쿨잼이 단 한 경기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유레카 저번 리그도 우승을 했었는데 오늘 리그는 저번 리그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왼쪽 라인은 거의 전설이었거든요. 완전 왼쪽 라인은 혁명급의 혁명급의 그런 라인업들이었는데 그쵸? 1위가 무너지고 그걸 잡았던 것도 이기고 완전 진짜 주인공 성장기였는데 왼쪽은. 왔어? 내가 끝판왕이야. 잡아봐. 이런 느낌이죠. 아직 덜 성장했어. 다시 갔다와. 심해 좀 갔다와. 강력하네요 진짜. 자, 쿨잼님과 유레카님의 경기 이제 한 경기 매치 포인트까지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 단 한 경기만 잡아내면 오늘 제 2회 원피스 버닝 블러드 멀티리그 결승전에서 우승을 따내게 됩니다 유레카. 자, 그리고 쿨잼님께서는 너무나도 아쉬운 경기로 마무리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쿨잼님 뭐라 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유레카님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제 2회 원피스 버닝 블러드 멀티리그 제 5경기 제 4경기로 가겠습니다. 이벤트 전 경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레디 해주면 경기 가겠습니다. 야, 아직 쿨잼님 경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냐. 왜 이벤트 전 경기를 얘 그러면 안 돼.
자, 현재 유레카 3점을 스코어 3점을 획득했습니다. 자, 이제 한 라운드만 따내면 되고요. 3라운드를 따냈고 현재 자, 유레카 님은 도플라밍고 그리고 키자루 그리고 프랑키 쇼군 우리 쿠이잼님 아카이노 상당히 좋죠. 아카이노를 선방으로 거의 원래 보험으로 쓰는데 글쎄요 그 정도로 지금 급하다는 거 쿠이잼님은. 자 그리고 아 로우는 아무래도 리치 때문에 좀 쓴 감이 있겠죠. 그리고 로비는 아마 점수 때문에 그냥 맞춘 것 같고요. 자 이걸 또 딜을 따이네. 아 아카이노로 처음으로 내보냈는데 이렇게 험하게 이러면 안 돼요. 아 원콤 이거 뭐 원콤이라 보긴 애매한데 자 끝났어요. 자 횡기도 좋고요. 그리고 그 유레카님이 그 콜라 자 프랑키 밑에 있는 거 보면 콜라가 세 개가 있는데 에런 설모 공격인가 막 그런데 저거 맞게 되면은 정면으로 맞게 되면 데미지 거의 반 정도 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공격이고요. 일단 아마 제 생각에는 멀리 날려 보내게 되면 아 썼네요. 떨어지는 순간에 썼어요. 지금 콜라를 하나 지금은 유레카가 그냥 평타 모션처럼 써버리니까 연계하는 느낌이 없는데 다 기술을 조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저런 기술은 기술표에 없는 기술이에요. 조합해서 쓰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개발한 거죠. 자. 아, 이것도? 야! 와, 진짜. 보는 사람 남이 걸리네, 진짜. 아. 경직 나오면, 와, 오른쪽에. 그쵸? 쿠제 맞어요. 쿠제 유레카 페이크에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아, 망했네요. 로빈이 하나 안 좋은 게 너무 느려서 자신의 손으로 때리는 게 아니어가지고 이게 좀 판정이 까다롭게 들어가네. 옆으로 피하면 조금 노답인데요. 자, 할 거라고 룸룸 열매. 자, 룸룸. 아, 좋아요. 야, 나옵니다. 원콤 나옵니다. 굴잼! 좋아요. 떨어질 때 도망가는데요? 글쎄요. 슈퍼! 이거 뭐. 그리고 굴잼! 안 쓸 거면 룸 열매 룸을 닫아야 돼. 룸 때문에 지금 체력 계속 달고 있어요. 쿨잼 죽습니다. 쿨잼 무너집니다. 각성할 필요도 없네요 지금 이거. 아 지금 쿨잼이 마지막에 어차피 체력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냥 뭐 룸도 안 닫았어요. 이거 어차피 이대로 가면 진다라는 거였고 근데 아카이노는 완벽하게 따였네요. 앞으로 유레카님하고 게임을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보험용 카드는 뒤쪽에다 배치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맨 처음부터 나오면 일단 그냥 밀어버리기 때문에 뭐 캐릭터 리더 체인지 할 여유도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 정말 괴력의 모습을 보여주며 유레카님은 쿨잼님을 잡고 오늘 제2의 원피스 버닝 블러드 멀티리그 무려 4대0으로 단 한 경기도 내주지 않으며 데뷔맨인 상대로 3대0 영빈인 상대로 3대0 결승전 4대0 10연승을 달려주며 10전 10승 무패로 오늘 원피스 버닝블러드 멀티리그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아 이분 뭐 원피스를 찾은 게 아닐까. 무패 우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이 리그가 쉬운 리그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되는 게 전세계 랭커들 다 나왔습니다. 근데 기량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요 지금. 전세계 랭커들이 다 나왔어. 가장 원피스 버닝블러드 리그에서 전세계에서 조마몬 TV가 오바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가장 랭크 높은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진짜 어떻게 무패가 나오죠 이게. 대단합니다 진짜. 자 이렇게 해서 유레카님께서 쿨잼이 잡아주면 오늘 우승을 차지해줬고요. 이벤트 전 경기가 이제 뭐 룩스님하고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요 한번 추진할 수 있다면 추가로 한번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추가 영상이 있다면 유튜브에서 업로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